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지가 한 열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도 잘은 모르고 더더욱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모릅니다. 근데 여기 올랐으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근데 기도를 제가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많이 더듬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실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홍연아 그러하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을 오늘 이 연단에 세우시고 지난 날에 잘못 살아온 잘못된 인생의 길을 낱낱이 고백케 하여 주시고 그로하여 더불어 회개하고 속죄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할 때 절대로 사탄 마귀의 틈탐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꼭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1월 달에 우리나라의 온갖 TV들이 한결같이 방송을 하는 내용이 점쟁이 도사들 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을 등장시켜가지고 많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프로가 대단히 많이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사실 작년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나이가 지난 17년 동안 온갖 힘을 다해서 쌓아놓은 하나의 성곽이 무참히 무너질 때는 가슴에 핏물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예수님을 참 미워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TV에서 막 그런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할 때에 내 자신이 그 프로를 보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저것이 옛날의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런 모양으로 저런 짓거리를 하며 이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오로지 돈을 버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내가 잘못 살아온 모습을 비로소 금년에 내가 크게 깨우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다 준 참 거룩한 성령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작년보다는 더 뜨거운
더 정열적인, 더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간증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불안하고 미래가 또한 불확실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 거로 어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르신 섭리대로 진리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우상 숭배, 미신, 사탄의 주구가 되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 많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을 덮는 우상 숭배와 미신과 그 놀랍게도 우리를 현혹하는 사탄이 물러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들이 햇불처럼 타오르는 심정으로 두 손을 드셔서 사탄아 물러가라를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쪽에다 하지 마세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나한테다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비당 나온 지 열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여기 방금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 목사님이라도 앉았어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목사님이 저리 가라 하면 끝날 텐데 나한테 하지 마시고 저기는 너무나 어린 애들이 있네. 저도 안 되고 이쪽에다 합시다. 자, 우리 손을 드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갔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두 명의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로서 옛날에 내가 그 여자의 점을 봐주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다른 연예인들이 애비당을 가더라도 너는 예수제의가 되지 말고 점이나 보고 살아라. 그랬더만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가지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애비당을 가서 예수제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너는 시집가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랬더만 시집은 안 가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작년에 세상은 묘지경이다. 이판사판으로 춤추며 끝내준 여자 신신해라는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스타는 작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끝발로 그냥 사탄에서 작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옛날의 국사, 국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점을 보던 사람을 국사라고 합니다. 학봉 대선사, 단군교 창교주, 참 명함도 거창합니다. 이 김혜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타입니다. 신신에는 처녀고 나는 귀신이 장가를 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장가를 안 가고 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신해하고 연락이 되거들랑 저하고 중매를 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고향은 전남 무안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집은 아주 잘 살았고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집의 가세는 기울어서 가난해졌습니다. 제삿날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새끼가 태어나서 집구석이 망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네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고 무당은 내 몸에 살이 끼어서 그러노라며 내 인생을 위하여 살풀이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못 믿어왔었던지 다시 내 어머니는 나를 동네에서 교회에 다니는 처녀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작은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주일학교 반사 선생을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집은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야간 열차를 탔습니다. 거처를 정하고 남산에 앉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그때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디다. 여자들을 등쳐먹으면 부자가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좀 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횃불성회에 참석하신 우리 거룩하신 성도님들은 다 푼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등을 쳐먹을 직업이 무엇이 좋겠냐? 그래서 나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신부화장, 마사지, 파마, 드라이. 그래서 나는 미용 학원을 들어가서 미용 기술을 배웠고 한국 최초의 남자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거룩하신 성도님들은 한국 최초의 남자 미용사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도 스타가 됐으니까 영어로 이름을 하나 짓자. 그래서 나도 내 애명을 영어로 차리 김이라고 지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러 가니까 사회를 보던 영화배우 하던 그 고은하 권사라고 계십디다. 아, 참 많이 늙었대. 나를 보고 그럽디다. 어머머머, 이게 누구야 이거? 왕년에 내 단골 미용사 차리김 아니야 이거? 남자가 여자들 속에 살다 보니까 목소리도 변합디다. 손님이 오면은 어머 언니 어서오세요. 참 그 어느 커피의 선전처럼 가슴이 포근한 남자, 참 가슴이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진짜로 풍수는 없습니다. 40, 50 되신 분들이 마사지를 하러 와. 그러면은 내가 얼굴 다 콜드 발라놓고 콜드 핸드 마사지 하면서 40, 50 되신 분들이 자식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굴에 김이 죽은 때가 더덕, 더덕 하거든.
그때 내가 바람을 잡어. 어머, 사모님 피부는 20대 처녀 같으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팁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참 남자 미용사로서 귀신의 장난으로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형 아들놈을 만났어요. 조카죠. 그 새끼 하고 댕긴 꼬라지가 옛날에 내 꼬라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엄마 형수한테 물었어요. 저 새끼는 지금 뭐에 처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전라도 말로 그럽디다. 얼라리 사둔내 총각 몇 말하고 자빠졌네. 저 새끼도 삼촌 닮아가지고 남자 미용사가 됐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반가워가지고 그놈한테 물었어요. 너도 영어로 이름을 있냐, 애명이 있냐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지 애명은 영어로 쇼리 김이라고 그럽디다. 참 떡 처먹을 집구석입니다. 제 집구석이.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내 방문 앞에는 한 사나이의 인생을 산산조각내고야만은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킨 곳은 이부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손을 들어서 물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내 머리맡에 놓여 있었던 성경과 찬송가를 가리켰습니다. 비록 돈 버는 재미에 교회는 안 갔지만은 어디에 가더라도 객지 생활의 애로움과 슬픔과 애통함을 성경을 보고 찬송하며 달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자기에 쌓고 옷을 씻어입고 그의 뒤를 따라서 집을 나섰습니다. 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내가 도착한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 나를 세워놓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50일을 살아라. 먹을 것은 없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고. 아차산. 그곳은 서울의 사람들이 살다 죽게 되면 시신을 내다묻는 망우리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사라졌고 나는 거기에서 3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쉬고 배가 고프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서울을 향해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내려오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을 것 같아서
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0m쯤을 뛰어왔을 때 내 다리를 감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래를 쳐다봤고 내 다리에는 엄청나게 큰 한 마리의 구렁이가 내 다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사람을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공동묘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주일학교 한사 선생이 돼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또다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골고다 산상의 육신이 찢어지는 죽음을 앞에 놓고 신라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칠순 누군가가 가시나무를 꺾어 면류관을 만든 머리에 씌워주며 만왕의 왕이라 놀리던 그 가시면류관을 뽑아들어서 구렁이를 내려치면 구렁이는 피를 흘리며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내 앞에는 나를 3일간 그 산으로 납치해왔던 그 귀신이 나타났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절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나는 그럼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킨 땅에는 몸부림을 칠 때 보자기에서 땅으로 빠져나온 성경과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우리가 가장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라 저것들을 찢어서 없애라. 나는 피 묻은 손을 들어서 살기 위해서 성경과 찬송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성경과 찬송가의 종이는 망우리 공동묘지 새벽 하늘에 흰눈송이처럼 날아갔고 그때 내 몸을 감았던 구렁이는 빠져나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귀신의 부축을 받아 그 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물만 먹고 50일 동안을 살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은 귀신이 와서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상 보는 건 손금 보는 거 궁합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이름 짓는 거, 그래서 그 점을 보는 것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그 귀신으로부터, 그 귀신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60만 명의 무당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무당들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처럼 잠을 자다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아파서 그 산신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귀신에게 납치가 돼서 무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무당집에 가게 되면은 할아버지를 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단 나만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무당들도
이 죄인처럼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50일째 되는 마지막 날 그 귀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통의 대도를 통하였으니 너를 살아있는 신으로 봉하노라. 해동 조선의 무당의 왕이 되어라. 너에게 부귀영화와 재물을 줄 것이니 단군의 도를 수망하여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고 내쫓아라. 그들은 우리의 적이니라. 한양 땅 반포의 집을 구하고 기다리면은 너에게 사람을 보내리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박씨가 죽고 박씨는 박정입니다. 전씨가 왕이 되고 당신은 장관이 되리라. 그러면 너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에게 네 번 절하고 50일 만에 남자 미용사에서 도사 점쟁이가 돼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미용사가 더 좋겠습니까? 점쟁이가 더 좋겠습니까? 나는 점쟁이가 돼가지고 반포에다 집을 얻어서 간판을 붙였습니다. 운명감정소 관상수상사주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산에서 도사가 내려왔다고, 그것도 총각 도사가 왔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직업은 알고 보니까 점쟁이 직업이 좋습니다. 참, 그것도 점쟁이 직업이 시즌 기간이 음력으로 정월달 이땐디. 요즘에 제가 간증을 하고 댕기면은 예비당에서 끝나고 나면은 사례비라고 요맹김 줍디다. 그런데 오늘 이 햇불 이 선교센터에 나를 불러주신 이 서동주 목사님은 손이 크다고 소문이 났대. 그래서 뭐 끝나고 알아서 적당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요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앉는 수밖에. 참 직업은 그 직업이 좋아요. 참 부가가치세가 드나 무슨 세금 계산서가 드나 그냥 미천 안 들고 돈 버는 직업은 참 그 직업이 좋은디. 나는 참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이 성도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그 외의 나머지 종교는 그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말로는 교리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그 종교를 유지하고 버티기 위해서 쓰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전보는 것하고 불공들여주는 것하고 부적 팔아먹는 것하고 치성들여주는 이름으로 잘되게 그 소원성취를 빌어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비당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누가 전보는 분 계시나 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비당에는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예비당을 댕기시는 분들은 그러한 요행수와 그러한 허용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만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올바른 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종교들은 전봐주는 거, 부적 팔아먹는 거, 치성들여주는 거, 불공들여주는 걸로 그 종교를 유지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당군교 역시도 이 종교의 교리는 있다고 하나
그것은 쩍한 건너간 얘기고 그 단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점을 봐줘야 돼요. 아는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내가 고집거리를 했는데 참 그때 돈을 억수로 제가 벌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산 밑에 돈이 수부룩해요. 그 돈을 만져보면 은 10월달에 설악산 단풍을 밟는 소리가 나 돈에서. 그러면 나는 그때 그 돈을 만지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돈 만지는 소리를. 그러면 이제 귀신이 가르쳐준 그날 그 시간에 장관이 된다는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럽디다. 박씨는 안 죽는다고.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1979년 10월 26일 날 청와대 궁정동 안가에서 심수봉이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순간 그냥 박정희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테레비에는 육군 소장, 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그 사건을 수사한다고 대머리 확 까져가지고 참 설치고 댕기대. 그래서 전두환 씨 마누라는 누구냐? 영동의 붉은 바지 주걱턱 이순자. 여기서 내가 그 주걱턱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관상 중에서 최고로 좋은 상이 주걱턱입니다. 옆 사람을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주걱턱이 아니신 분들은 손으로 주걱턱을 잡아 뽑으세요. 할머니, 어머니, 집사, 권사님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따님이나 손녀 따님의 얼굴을 보시고 주걱턱이 아니면 손으로 잡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빨은 뽑지 말고. 저거 주걱턱이 한 분 계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가 말해준 그 사람은 장관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여자도 입이 싸지만 남자 입은 더 쌉디다. 그냥 나발을 보니까 그냥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제가 왕창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제 이 도사나 다른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그놈이 왕이야. 이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쓰시더라도 그 돈만 벌면 돼야. 그러면 목돈을 버는 것이 뭐냐면은 치성이나 불공이나 굿이나 푸닥거리나 부적을 팔아먹는 것이 목돈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속죄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절이나 무당집에 가셔서 부적을 쓰시든가 굿을 해보셨든가 푸닥거리 불공을 들이신 성도님 계시면은 아멘 한번 해보시오. 아멘. 맞네.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경험입니다. 좋은 일이요. 아, 부적을 쓰셨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때 저 가방에다가 부적을 한 대장을 가져왔어. 바꿔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굿이나 푸닥거리는 미천이 많이 들어. 미천이 적게 들고 목돈을 챙기는 장사가 무슨 장사냐면은 부적 장사입니다. 오늘날 지금 정월달에 절에 가게 되면은 뻘건 창호지에다가 부적아에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막 나눠줘. 한 장에 몇만 원씩 받고 막 갖다가 그냥 귀신 딱가리처럼 붙여놓고 그냥 거기다가 소원성취를 빌고 있거든. 이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 효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걸 내가 헤쳐먹던 방법입니다. 나는 무슨 부적을 팔아먹었냐면은 종우대가리 부적을 판 것이 아니라
벼락 맞은 배추나무 부적을 나는 팔아먹었어. 벼락 맞은 배추나무 부적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원래 대추나무라고 하는 것은 벼락을 안 맞습니다. 옛날에 전설로만 내려오던 얘기예요. 왜냐?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시고 참 추녀에다가 마당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자 해서 모가나무를 심어 놓게 되면 미루나무하고 모가나무를 심게 되면은 벼락마저 죽습니다. 벼락을 제일 잘 때리는 나무가 모가나무입니다. 왜? 물기가 많아. 이 모가나무는 집에 수분을 다 뽑아가 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다가 모가나무를 심으시면은 기관지염, 광기,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재수 없으면 한여름에 벼락마저 죽거든. 그러나 대추나무는 원체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벼락을 안 때려요. 교회 목사님이 벼락 맞으라 하고 빌어도 기도를 해도 벼락을 안 세대. 희귀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벼락 맞은 나 대추나무를 희귀성을 두고서 거기다 부적을 썼다. 이렇게 이제 전설로만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적 쓰는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실 분들 계시면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구했느냐. 동네 목공소 가면 천지로 많습디다. 목수한테 한 5만원 집어주고 소나무 판자 쪼가리 대패로 밀고 톱으로 썰어서 한 200개 해주면 가져다 놓고 부적을 쓰는 약이 영사라고 해서 청량리 한약재로상 골목에 가서 천원어치만 사면은 부적 200장은 그려. 그 부적을 타는 약이 있습니다. 요 기름인데 요것은 참기름이요. 참기름 중에서도 백설표 제1계당 참기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부적을 쓰게 되면은 하나의 원가가 얼마 맥히느냐. 한 40원에서 50원 들어요. 그러면 이 부적은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내가 남을 씨어려 죽여도 그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교도소를 안 가. 관제 구설 소멸부요. 요즘에 애비당을 댕기면서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시집을 못 간 노처녀 전도사를 각 교회에서 부르기를 재고품이라고 그러대. 그 재고품 처녀들이 요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은 신랑이 석 달 열흘 내로 생겨버려. 또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가지고 계시면은 사업이 참 소원성취합니다. 바람 피는 남편 이마빠개다만 붙여놓으면은 바람이 뚜끈 쳐. 부적은 참 좋은 부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벽조목이라고 하고 거기다 쓰는 부적을 벽사부라. 그래서 작년에 내가 예비당을 나오기 전까지 이 부적 팔아먹은 장부를 보니까 290몇 개를 팔아먹었어. 그 300여 개를 참 많이도 팔아먹었습니다. 나는 요것을 하나에 얼마씩을 받고 팔았느냐. 최하가 1,000만 원. 뭘 놀래쇼. 임자 잘 만나면 2,000만 원. 비싸야 사갑디다. 그 작년에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사정을 한다 하면서 교도소에다 다 집어넣대. 나한테 부적사 간 놈이 몇 놈이나 깜빵에 갔냐 하고 세어보니까 6놈이 깜빵으로 가버렸어. 관제구설 소멸부의 효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을 참 장사는 좋은 장사에서 많이 팔아서 참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날은 내가 그놈의 부적 때문에 혼난 적이 있어. 경상도 사는 사모님 한 사람이 식전대 바람에 입에다 개거품을 물고 기어들옵디다. 나보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보고 짚어보래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거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점쟁이, 도사, 큰 스님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안 봐도 다 훤히 보는 줄 알아. 이게 앉아서 9마일을 내다보고 서서 50마일을 내다보는 줄 아는 거요. 쉽게 말하자면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시대입니다. 그건 뒤질라고 환장을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디 하니까 밤 12시 넘어서 들어온대 남편이. 여자들은 무조건 남편이 12시만 넘어서 들어오면 바람 피는 줄로 알아. 그럴 때는 그 여자는 나한테 걸려들은 떡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그 사모님이 50이 넘었거든 나이가. 당신 남편이 바람 피는 여자가 30에 이쪽 저쪽이다. 눈이 뒤집힙디다. 그러면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고 그러대. 키는 1m 72. 몸매는 36, 24, 36. 이건 완전히 에마부인 2입니다. 저 녀석이 뭘 알아서 저렇게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나보다 그 여자만 어쩌든 간에 끊어달라고 그래서 배랑 맞은 대추나무 부적 있다. 얼마냐고 그럽디다. 2,000만 원. 그러니까 비싸다고 300만 원만 깎자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배랑 맞은 대추나무는 하늘의 천기를 타고난 것이라 돈을 깎으면 효염이 없느니라. 2,000만 원 주고 사갔어. 꼭 그런 거는 탈이 생겨. 한 두어 달 있다 식전대 바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학봉 선생, 그 부적이 소나무입니까? 대추나무입니까? 그러대. 와 하니까 어젯밤에요 우리 아빠가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그놈의 부적 때문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태이가 떡태이 되십니다 그러대. 사연인적선 친구들하고 앉아서 지갑 속에 넣었던 부적을 꺼내가지고 자랑을 한 거요. 이것이 배랑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서울대학교 공대 건축과 교수가 있었어. 부적을 처음 보고 이것이 무슨 놈의 대추나무냐 소나무지. 또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말을 고지 그대로 믿거든. 부득부득 우기다 보니까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두드러 맞아도 왜 부적 가진 놈이 두드러 맞아? 그렇다고 하면서 이것이 소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해명을 하라고 그럽디다. 아차 싶대. 내가 그랬어요. 원래 배랑 맞은 대추나무는 하늘의 서기를 타고나는 것이라 12가지 나무로 보이는 법이다. 하늘의 천사 같고 선녀 같으며 이슬만 먹고 사는 깨끗한 사람 눈에는 대추나무로 보이고 온갖 술이나 처먹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눈깔에는 소나무로 보이고 나도 모르겠어. 12가지 나무를 뭐라고 씹어댔는지 한참을 씹어대고 난 다음에 내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뭘 나무로 보이노? 그러니까 이빨을 드르득 깔지만 그러대. 내야 물론 대추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당최 이놈의 부적을 베개 저 지갑 속에다 넣지 말고 베개 속에 넣고 뒤집어져 자라. 조선 팔도에서 부적을 베개 속에다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부적 자랑할 놈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적의 실체이니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들이 이웃이 그러한 것을 써붙여놓고 그러한 것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행운을 바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로서 몸으로서 막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는 전도자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저 어린 청소년들이 신심함은 국제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달의 운세, 2주일의 운세 엄청나게 많은 그 시비거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마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다 점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점을 보신 성도님 손들고 아멘하시오. 괜찮아요.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자, 내리시고 손 드신 성도님들은 끝나고 제가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보면 사람을 실에 죽이는 것이 이 점이야. 아, 내가 한 15년 전에 부산에 사는 강우연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하루는 나한테 올라와가지고 그럽디다. 마 한국 땅이 싫어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미국으로만 가면 떼거지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 나도 영어로 그냥 오케이 그랬네. 그러니까 미국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고 그럽디다. 내가 미국을 가봤어야 알지. 근데 또 그런 것을 또 알아내고 아는 소리를 해야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를 짜내봐도 미국 어느 동네가 떠오르지를 않아. LA는 너무 많이나 팔렸고. 그래서 그냥 마침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전날 밤 9시 뉴스에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권총 강도가 사람을 한 14명을 죽여버렸대. 나는 지금도 참 그 신기해. 그걸 기억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나도 영어로 그냥 자 텔레비에서 그러면서 워싱턴 DC의 권총 강도가 한 사람이 사람 14명을 죽였다고 탁 떠올릅니다. 그래서 나도 영어로 그냥 워싱턴 DC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도 DC가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영감이 내 몸속에 귀신이 워싱턴 DC를 한 줄 알고 재산을 정리해서 지 마누라 거라고 딸 것은 안 쓰고 지 아들 거라고 지 거라고 부적 두 개를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워싱턴 DC로 갔어요. 15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 작년에 내가 애비랑 왔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떤 사람이 식전 대바람에 전화를 걸어서 그럽디다. 경상도 말로 내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더니만은 내야 내야 그러대. 열받아가지고 니기야 하니까 아 15년 전에 워싱턴 DC였던 그 영감테요 안 죽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나저나 참 어인 일이십니까 하니까 그럽디다. 아 김도사 이게 다 때려치우고 예수제이 됐는가 그러대. 그리 됐습니다 하니까 잘 됐구만 그래요. 아이고 회장님 그나저나 사업은 어찌 됐습니까? 핏대를 확 냅디다. 김도사 말 듣고 워싱턴 가서 거지 새끼 됐다 이거. 누가 저보고 워싱턴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연인즉슨 하루는 죽으려고 권총을 사들고 거지돼가지고 산으로 자살을 하러 올라가는 뒤 어떤 젊은 사람이 산후에서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더만 옆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자꾸 시키더라고입니다. 어디를 가냐? 무엇으로 가냐? 그래도 영감이 어떻게 헷가다가 순간에 그냥 무엇이 그냥 쉬는 사람처럼 나 사실 산으로 사업이 망해서 죽으러 가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 애비당 목사였대. 애비당 목사들이 이것이 좀 좋나. 사람 꼬시는 데는 애비당 목사님 욕을 못 당하잖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산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무신놈은 산상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럽디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통으로 015삐삐가 왔대요. 빨리 내려가라. 한 놈이 뒤지러 온다. 이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그 노인네 뿐이거든. 그래서 이 영감한테 가니까 했는데 이 영감은 옛날에 부산에서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거든. 이 부산이라는 동네가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불교의 총본상이야. 그가 기독교는 그가 웬만해가지고는 발도 못 붙여.
그런 영감을 갖다 이제 이 목사님이 예비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안수 기도인지 뭘 해주고 참 스파게티 삶아 먹이고 참 따뜻하게 해주니까 영감이 거기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 이 예비당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테는 원수 같아도 자기들끼리는 무슨 형제, 자매요, 집사, 권사 하면서 좀 친하나. 이 영감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그러니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가르쳐주고 도와줘가지고 이 영감 사업이 다섯 배로 부자가 되어버렸대요. 그 나보다 그럽디다. 김도산 말 듣고 워싱턴 가서 거지 새끼 됐다가 예비당 가서 장로 됐다 아이가 그러대. 얼마나 돈을 갖다 많이 바쳐버렸는지 고족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장로가 됐다 그러면서 나보다 워싱턴으로 오면 한번 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셀에 죽일까 싶어서 내가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보고 사탄 하지 마시오. 껐다 가면 사람들이 날 소개할 때 무슨 사탄의 왕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 이래봬도 장로까지 워싱턴으로 사람을 보내서 전도한 사람이 나요. 여기 모이신 혹시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은 평생의 소원이 장로가 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나를 예배 끝나고 만나시오. 내가 이번에는 미국 내가 지진지련하는 LA로 내 보내버릴 테니까. 만약에 그 양반이 거기에서 참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죽었어요.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해독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만 보려고 환장을 하고 되들어. 어디 용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은 첫새부터 그냥 기어가가지고 줄을 서. 자, 이처럼 무서운 이 점을 왜 보려고 하는지 사람들의 참 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나. 오늘 이 햇불 선교센터에서 금년이 1994년 해로는 갑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금년이 음력으로 정월달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뵌 김에 그냥 갈 수는 없고 점이나 한 번씩 보고 갑시다. 괜찮아요. 점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거 여기서 보는 것은 괜찮어. 자, 점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이 수상이라고 해서 손금입니다. 자, 우리 손금 한 번씩 봅시다. 목사님도 보시고, 예, 목사님, 장로님, 권사집사님, 할머니 권사님 보세요. 그래, 봐야지. 보니까 뭐 있어요? 우리 권사님 혼자 저럴 거다 봐놓고 어이가 없는지 허! 하고 웃네. 저 녀석은 두 손바닥 가지고 지금 까불고 앉았네죠.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간증하다가 손금 봅시다 하니까 뒤에 앉았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만 오른손 봅니까? 왼손 봅니까? 그러대. 오른손도 왼손도 우리들의 운명이 써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운명론자들은 손금이 잘 싸서 잘 산다. 손금을 못하고 나서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에 내 인생의 운명을 걸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 성경과 찬송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통하고 슬플 때에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셔서 아직도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손목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룩한 전도자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손금에
우리의 운명을 걸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손금보다 더 좋은 상이 무슨 상이냐? 족상입니다. 발바닥 금이요. 자, 우리 양말 스타킹 벗으시고. 족상보다 더 좋은 상이 두상이요. 머리상. 이 두상보다 더 좋은 상이 관상입니다. 관상보다 더 좋은 상이 몸체자 체상이요. 체상보다 더 좋은 마지막 상이 마음심자 신상입니다. 마음의 상이거든. 옛말에 이르기를 사주, 사주는 생년월일입니다. 무슨 띠 매돌 며칠 날 사주 부려, 사주보다 더 좋은 것이 관상이요. 얼굴이다 말이오. 관상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심자 신상이라, 마음의 상이라. 이 마음의 상을 깨끗하게만 하게 되면은 곧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신 분이 딱 한 사람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그분은 누구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이 명태복음 5장. 무엇이 잘못됐다? 명태복음 아니지, 옛날 버릇이 남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회개하고 속죄해버리니까 이게 곧 천국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무신놈 언제 잘 산다, 언제 출세하겠다, 언제 못하겠다 온갖 잡된 소리 다 듣고 그 소리는 가슴에다 꼭 간직해 놓고 산다 이 말이요. 아마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돌팔이 점쟁이가 하다 못해 아이고 당신은 무슨 팔자여 뭔 팔자여 했던 소리가 가슴에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줄 압니다. 왜 그 소리는 불도장처럼 내 가슴에 남아있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은 1300만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질타를 들어야 되고 욕을 얻어먹는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니까 기도하고 정성을 쏟고 말씀을 찾고 참 해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선포를 해. 그러면 성도님들이 주일날 참석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저 뒤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반틈을 잊어버려. 에베단 돌계단 내려가다가 또 30%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서 밥상 받아먹고 밥 먹다가 다 잊어버려. 교회 가서 목사님의 그 좋은 말씀을 뭘 들었느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점쟁이 사탄 우상 숭배 그런 너는 언제 잘 된다, 너는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러한 허영에 찬 엉터리의 소리는 다 뽑아버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는 목사님의 거룩한 설교의 말씀을 평생을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살아남고 아버지가 올바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이 세상에 강림하실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무당들 점쟁이의 허망된 소리를 멀리 멀리 버리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